저희가 저번에 저희 캐릭터를 직접 스케치를 했잖아요. 그 이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봤는데 다들 생각은 전혀. 근데 나는 뭔가 나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고 싶거든. 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동일하게 넣고 싶은데 좀 추천해줘. 아, 추천해달라고? 난 뭘 얘기를 했을 때 그거였어. 뜸을 내리나 했는데 그런 행동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. 언니가 약간 한 번씩 약간 졸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런 분위기의 느낌일 때 언니가 이렇게 웃으면서 어? 어?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아 내가 하는 거 뭔가 나무늘보 캐릭터가 그러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. 계속 못 알아듣는 것 같아. 나 고구마를 좀 입혀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고구마 하면은 고구마 뭐랑 같이 먹어? 김치! 우유! 치즈! 우유에 수영하고 있는 거야. 아 근데 나는 사실 그런 거 있었어. 이렇게 우유에 둥둥 나는 아니면은 근데, 나도 김치, 나랑 김치 괜찮다. 고구마랑 김치 그리고 솔직히 김치는 그렸을 때 예쁠 것 같진 않아. 왜 대표 귀엽게 주실 것 같은데 나는? 근데 대표로 하면 되는 거 같은데. 대표. 근데 채량이 청이는 약간 시크한 성격이잖아. 맞아. 해빗은 약간 활발한 성격 같아. 그래서 나는 사실 막 뛰어다니는 느낌? 막 뭔지 알지? 캐릭터 옆에 점 이렇게 여러 개 산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뛰어다니는 동동거리는 느낌. 투니를 약간 다섯 명 중에 없는 느낌으로 승질 급하네. 나 좋은 생각 났어. 투기잖아. 투기는 계속 틱틱거리는 애인 거야. 투기 틱틱거려? 툭틱. 아니 혼잣말을 계속 곤지렁곤지렁 하는 건 어때?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많은 뭘 거지. 뭘 먹지? 이거 약간 앞담 타입 아니지? 그래 저기 그리고 우리 어쨌든 이게 우리 한 명 한 명씩 캐릭터잖아. 얘네들끼리도 어쨌든 막 그런 관계성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럴 때 천천한 말투로 조금 막 투기하고 하나 있으면은 혼란시키는 거지. 야가 와서 도넛 하나 주는 거. 그러니까 손을 입에다 딱 넣어주는 거. 조용해. 야 나쁘. 야의 도넛. 도넛과 친해. 친한 거지. 나는 야보다 야의 도넛과 더 친해. 아니 야의 도넛을 탐낸. 다들 내가 왜 구미호 했는지 알아? 왜? 나 구미호를 좋아해. 그래서 거울 보면서 나는 이게 화나면 이가 안절하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봤어. 약간 나고. 난 사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울면은 무심하게 꼬리를 건네주면서 닦으라고 하는 거야. 너가 울고 있으면 옆에 꼬리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. 무슨 줄 알았는데 화나면 이빨 치다 알고 보니까 재벌이세요. 그래서 백수인 거야. 큰 직업이 필요가 없는 거지. 그래서 막 다섯 명이서 뭐 먹으러 갔는데 치겠어. 근데 그거는 멋있다. 그치? 집회 말고 동전은 그거 괜찮은데? 집회 100원짜리 10개로 결제하고 괜찮은데? 그런 느낌. 나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. 그런 느낌이야. 굿즈로 옛날에 투지폰 썼을 때 우리 핸드폰 고리 같은 거 많이 했잖아. 근데 나는 엄청 튀는 걸 좋아해서 엄청 풍성한 약간 이런 걸 했었단 말이야. 요즘은 또 무선 이어폰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청이 꼬리를 만들더라고. 좋아. 아 괜찮다. 옛날에 그런 거 많았는데. 맞아. 유행은 다시 되돌아오잖아. 맞아. 다시 유행을 시키는 거지. 꿀덕풍 나오잖아. 맞아. 나는 해빗과 문개가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. 저는 시간을 하트비가 될 것 같아요. 거의 한 몸이네. 해빗의 일부 아니야? 어, 일부야? 뭔가 친구라기보다는 일부. 내가 많이 하면 저가 뭐가 있지? 너? 그런 거 있으면 따란 뭔지 알아? 거울 안에서 약간 자아도취 약간 이런 느낌이지. 되게 너랑 거울도 잘... 아이템으로 하나 만들고 싶다. 약간 되게 사랑스러운 금색. 나는 끝! 나도 끝! 나 이제 다 그렸어. 저도 어느 정도 끝났어. 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해봤어? 그럼 매우 내가
1차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캡이 돼서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확실해졌어, 내 캐릭터가. 나는 약간 저번에는 기본 캐릭터를 정하고 오늘 다들 약간 성격을 만들어준 느낌? 나는 표정이랑 표정 진짜 성격 많이 했어? 어. 나는 성격이랑 이런 거 좀 많이 쓰고 우유 친구 추가하고 봉투 내가 들어갈 아지트 추가하고 고구마 봉투 고구마 봉투 그리고 화나거나 그러면 이제 빨개 군고구마처럼 빨개지거나 따뜻해지거나 좋아 우울 때는 좀 이제 차가워지고 약간 그런 걸 좀 표현하는 냉동 고구마 냉동 고구마 같은 어 냉동 고구마 있어 어 나는 그냥 이제 조금 뭔가 이모티콘이 된다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몇 가지를 그려봤지 약간 어쩌라고 하는 거야 가소로 아니면 약간 시무룩해서 약간 후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안으로 후려앉는 어. 아니면 이렇게 뭐 머니 걸어가지고 내가 쏜다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상상하고 난 내가 생활하면서도 청이가 생각이 났었어, 그동안. 얘가 이랬으면 되게 귀엽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오늘 그걸 그려봤는데 일단은 놀란 거야. 놀라고 당황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? 꼬리가 물음표를 하는 거지. 이제 내가 울어. 그럼 이제 닦으라고 꼬리를 건네주는 거야. 또 그만 울어 하면서 지가 울고 있어. 좋아 좋아. 지가 울고 있대. 하나도 안 부끄럽다고 하면서 자기가 빨개져 있는 거. 귀여워. 화나면 꼬리에서 쓰는 거지. 나는 여기까지 했어요. 잘했다. 귀엽다. 다행이다. 그래도 아이디 생각한 대로 잘 나오고 있는 거 같아서 진짜 다행이다. 좋아. 네. 너무 마음에 들어. 나 어떻게 나왔지? 너무 기대돼. 그니까. 진짜 친구가 되어보자. 그럼 우리 조금 더 잘 디벨롭 해보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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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발전시켜보자. 좋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